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 기본서 333페이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바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볼 차례죠. 한번 보시죠. 333페이지. 다 준비되셨죠? 자, 이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절차들을 하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세 가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바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세 개를 묶어서 정비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세 가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바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절차를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절차가 좀 복잡하겠죠.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섯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세 가지로 압축해 놨어요. 이세 가지. 그래서 그나마 좀 내용이 단순하게 개정이 2년 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그 절차를 한번 가볍게 윤곽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하고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고 있죠.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정비사업이다라고 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절차가 있다. 시행 절차. 이렇게.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 법에서 중요한 계획을 공부했잖아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이 도시군관리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 6개가 있었죠. 그 6가지 결정하는 내용. 이게 한번 결정해서 고시가 하게 되면 고시된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서 그 내용대로 거기에는 토지형이 잘 맞는다 그랬죠. 그 여섯 가지를 우리가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건 여러분들도 다 생각나죠? 먼저 용도 지역이 있었고요.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 이렇게 있었죠. 지정하고 변경. 이거 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개발 제한격, 시가 저준격, 수산장 포격, 도시장 공격. 이걸 용도라고 했잖아요. 용도고요. 지정과 변경.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특히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 놓으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예컨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광장은 광장, 이걸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바로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 했고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자세히 공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었죠. 그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것 아니고 별도로 특별법인 도시개발법. 이 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그 시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공부했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도 이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도시군가로.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도시개발사업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때 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에서는 약자로 뭐라고 했는가? 약자로 그걸 도시개발사업을 약자로 개발계획 그랬어요. 이렇게 개발계획은 도시개발법에서 중요한 계획이요. 그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계획대로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철저히 공부했죠. 그래, 그 개발계획이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절차가 상세히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요. 이때 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정비법으로 넘어서 뭐라고 하냐? 이걸 정비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정비계획. 그래, 이 정비계획이 곧 도시군가로 결정나니까 이 정비계획도 정비법상 정비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의 약자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정비사업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결정하는 계획이다 이겁니다. 이걸 정비사업이라는 계획, 이렇게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을 이 정비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약자로 정비계획이라고 해요. 정비계획. 그래, 이 정비법에서는 이 계획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이 계획이 딱 결정 고시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바로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겠죠. 그 계획의 내용으로만 이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만들 때 그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하면 재개발사업 하겠다라고 딱 결정하시면 그 안에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그리고 어떻든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은 뭐다. 이런 것들을 싹 담아가지고 그 계획 내용에 따라 담아서 결정고시한단 말입니다. 고시하게 된 그 내용은 그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있다. 정비구역이라 하는데 정비구역이 있으면 정비계획이 결정고시할 때 이 계획의 내용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이 계획의 내용으로만 사업한다.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계획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되겠죠. 도시개발법은 무슨 계획이 중요하고 개발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개발계획. 그리고 정비법은
정비계획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대응이 최종 결정나니까요. 그래서 한번 고시되면 그 계획 만들어서 그 내용대로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되 구성이 있다 이거죠. 구성. 자, 그리고 우리가 국토계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지구단위를 공부했고,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오시에서 하고, 그리고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3년에 만들어서 결정오시 할 때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오시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들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추천된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도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럴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고요. 그리고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죠. 이 계획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서 이 고시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대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이라는 것 정비를 통해서 조성됩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국토계법상 공부했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내용 중 여기에서 파생된 지금 정비사업을 정비법으로 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국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땅을 국토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체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 국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내용들은 바로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정비사업하자라고 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국토의 일부에 따라 이렇게 지정하겠죠. 노블랑쉽 1집에 있는 지역에다 정비사업하겠다라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에서만 정비법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내용은 전국토가 아니라 바로 특정된 장소, 그 특정된 장소를 뭐라고 하냐? 정비구라 한다.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정비사업할 때는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1, 2,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뭘 먼저 적용할까요? 이 특정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자. 특정상, 특정권,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이런 법들을 특별법이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법들을 일반법을 하죠.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라는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이 일반법이라면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이 특정 장소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이렇게 정되면 이것도 국토의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고 그래 정비사업에서 지정한 정비구역이니까 정비사업을 그 안에서 할 때는 정비법의 내용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양자의 법 중 무슨 법을 먼저 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까요? 특별법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먼저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이 법에 없으면 정비법에 없으면 국토계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정 장소에서 정비법의 적용 대상 사업인 바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 절차인 즉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국토의 그 각각의 도시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유치했는 지역에 대해서 모든 통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몇 년도가 됐다. 지금 건축에서 사용한 지 몇 년도가 됐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금 주거적, 상업적 있는데 공업적 있는데 노후불량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 차 그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계자료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책적으로. 또 어느 장소에서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어느 장소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큰 틀에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도시 좀 주거환경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렇게 해요. 이걸 수립합니다. 이건 누가 잡았냐? 방침. 기본 방침. 방침은 지침이나 똑같죠. 야, 이렇게 앞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 지침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로 개별 도시를 책임져 있는 특광, 특특, 시장 이네들한테 야 이렇게 정비사업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 방침을 만들어요.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이거 누가 만드느냐, 수립하느냐. 바로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이 한다. 국토를 총괄 책임져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몇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만드냐? 그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다 했는데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냐? 바로 이것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겁니다. 10년.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 않겠습니까? 10년마다 수립해요. 그리고 몇 년마다 이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냐? 5년마다. 이렇게 있죠. 그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수립단위, 그래, 이 기본 방침에는 바로 도시점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도 포함하고 개별 도시에서 수립하게 될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요, 새롭게 공원도 넣고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돈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밀어줄 것인가라는 재정 지원안 등도 포함해서 이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방침이 수립되어지면 이 방침을 수용해서 여기 개별 도시가 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팔도돼 있는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에서, 개별 도시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도 바로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짭니다. 그 계획서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가인 똑같아, 그렇죠? 기본가인 똑같은데 이것은 이제 방침이 아니라 계획, 그래요. 방침은 누가 내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했잖아요, 지난주. 그래, 이 기본 방침을 반영해서 이걸 짜는데요. 이건 누가 짜느냐? 이 개별 도시의 자원들이 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개별 도시만 나와있죠. 군이란 말 안 나왔죠. 군. 군이 안 나왔으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 계획서를 짜는 거 아니에요. 군 쪽은
읍내가 있다, 면단위가 있다. 그러면 이 노블랑칩 밀집했는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야 군수 너도 너네 지역에 노블랑칩 밀집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것이고 재건축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짜라 라고 법에서 한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군적은 그럴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회까지는 이 계획을 굳이 짜게 그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짜기도 하냐? 도시의 장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하고 군이 나왔었죠. 그때 도시는 다섯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행정구역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라고 있고 8도되어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기본계라고 했잖아요. 이 도시점 군기본계라는 것은 특광특특 시군인 그런 지자체에서 도시별로 군별로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점 주거환경 기본계획과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바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군이 나왔었잖아요. 군. 도시가 나오고 군이 나왔으니까 야 도시에서도 짜고 군에서도 짜라라는 게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개별 도시된 특성을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짜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도시는 바로 몇 개가 내포되어 있다. 행정구역 다섯 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 8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을 했잖아요. 이거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정비법상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군이 안 나왔잖아요. 군. 그래서 이 계획을 짤 때는 바로 군수는 나오지 않아요.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군수계획까지는 짜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짜느냐? 도시의 장. 도시장이 누구 있는데?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하나. 그 다음에 6대 광역시장. 6대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6대 광역시장 아시죠? 이제 이 정도 되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어디에요? 세종이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어디에요? 제주도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여기 특자시도. 그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8도돼 있는 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를 도시 그래요. 여기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쓰죠. 그래서 이네들에게만 자기 관할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실패라라고 의무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있죠. 기본계획은 바로 그네들 짜는 거죠. 이네들 역시 기본계획인데 이거 자기 도시에 대한 개별 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된 정책 방향으로서 이걸 수립하는데 이것도 기본 방침하고 똑같이 몇 년을 내다보세요 하냐? 오,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정책계획서로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이런 거 했죠. 이때 수립권자는 누군데?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가 있다. 그래서 군수는 아니다. 그랬죠? 그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철저하게 하고 왔었는데요. 자, 이때 특광, 특특, 특자시, 특자도. 이네들은 수립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계획의 내용에다가 바로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어떤 내용을 수립하냐?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정비사업 이렇게 할 거야라는 정비사업 세 가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꼭 포함해야 돼요. 기본 방향.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정책 방향을 말하죠.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장에 수립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 언제 어느 지역은 재건축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겠다라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계획서를 짜는 겁니다. 기본계획서를. 그리고 또 그 계획들은 언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기한도 정하고 등등등. 그리고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그 장소는 대략 여기다. 라고 그 내용도 담죠.
그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담습니다. 계략적인 범위도 담죠. 이렇게. 그래,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계략적인 범위.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하느냐? 정비 예정 구역이라 해. 이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도 이 기본에 따라 밝혀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이제 해 나가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정비계획. 그때야 그 정비계획은 언제 짜도록 한다라고 그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비 예정계획을 그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단계별 그 정비 사업의 추진 내용, 추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수립하죠. 그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수립했다. 그때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절차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민에게 미리 공람도 시키고, 그때 공람할 때 며칠 이상 했던가요?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기에서 보내면 60일은 다 오죠. 60일이 지날 때가 멍 때리고 있으면 이의 없는 거 관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도 걸치고, 그다음에 지방도 심의 거치고, 그다음에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하죠, 얘네들. 특광, 특자, 시, 특자도 시장은 바로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할 거예요 라고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다뭐 한다고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수립했던 시장이라는 친구, 시장이라는 자는 우리 도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자기보다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도록 했었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야, 너네 도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이제 이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계획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정비사업을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이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을 관하고 있는 그 장들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정비계획을 하죠.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이반이라고. 왜 그러냐? 이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런 말 했었죠.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만든다 이걸 위반하고 그랬죠. 위반해서 결정고시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속력 있는 것들은 위반이란 말 써요. 위반해서 결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이 아까 이 정책계획서인 기본 방침이니 이건 국가의 차원의 그 기본 방침을 정한다고 그랬지 국토교통부장이 이건 정책계획서 이 기본 계획도 정책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립이란 말만 쓰고 맙니다. 이렇게 수립해서 나가죠. 근데 이것은 수립이란 말 대신에 이발이란 말로 살짝 바꿨어요. 이발 이렇게 구속력 있다 해서.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위반. 이때 이걸 누가 위반하느냐? 바로 이 계획을 위반하게 된 자는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바로 이건 구청장들이 위반하는 거예요. 구청장들. 그리고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세종에다 하면 특별자치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면시, 그리고 군에서는 군수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군수. 그래 이제 이것을 입안할 때게요.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장이 있었고요. 특별자치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장,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장, 창원이다 그러면 창원시장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청주시다 그러면 청주시장, 천안시면 천안시장 이렇게 전주면 전주시장 이렇게 그리고 군에서는 군수가 그리고 자 저 서울특별시 육등학생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이 정배경을 위반해요. 그래 위반해가지고 나갈 때 여기에 계획에다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위반해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자 먼저 이 계획을 꼭 이 계획을 위반할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가장 먼저 포함시킬 내용이 뭐냐면은 사업 명칭을 정해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 사업 명칭을 꼭 정해 이렇게. 이게 한번 위반돼서 결정 고시되잖아요. 그러면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들만 그 사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 어디까지인가 정비고요. 및 그 면적 같은 거. 정비구역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죠. 면적 어디까지다 이렇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특정합니다. 이렇게 특정. 무슨 계획을 통해서요? 정비구역을 통해서. 그래 정비구역과 그 위치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비구역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사업자 만들 것인가라는 그 건축물의 주용도. 아파트를 질 것이냐? 상가를 짓 것이냐, 공장을 쓸 것이냐, 건축물로 주용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업장 안에 들어갈 정비구역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정비 기반시라든가 뭐 공도 이용시라든가 등등등 뭐 도시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언제까지 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사업 시행 기간. 정비 사업을 하게 한 기간도 정확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필요하면 그 사업장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들어갈 건데 보다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용도적을 제 2종을 3종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바로 정비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용도적을 제 1종 일반 주거지였던 땅을 바로 2종 일반 주로 종을 바꿀 수도 있고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도 바뀌고 아파트를 더 고층으로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를 3종 일반 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 단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언제 들어간다라는 정비 사업의 그런 시행 시기도 다 담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면 다 담아요. 여기다 무슨 계획을 만들 때 정비 계획을 만들 때 담아가지고 적법 절차 걸쳐서 딱 결정을 하면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 들어있는 정비 구역도 이 계획에 고시됨으로써 결정 고시됨으로써 정비 구역도 확정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바로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결정시했다 그러면 정비구역도 지정고시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고시하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333페이지 봤어요. 이제 333페이지 보면 정비 계획 내용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금으로서 정비 계획은 어떤 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기업 정비사 명칭 집어들어라. 니은 정비구역과 그 면적 꼭 집어들어라. 그리고 디귿 시설, 니을 시설, 그리고 미음 건축물의 주용도, 그리고 그 안에 건폐율 높이 얼마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밑에 쭉 넘어가서 정비사업의 시행시, 예정시기, 그 다음에 치읓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면 바로 저기 C가 있을 거예요. C. 넘어가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적을 또 세분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변경하는 거, 주거적을 세분하고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억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상도 필요하면 집어들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받으세요. 이 집어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음을 눈으로 좀 체크하시고, 과거에 이게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2번, 이런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과 방법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가셔서 정비계획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원칙, 특광, 특 시장, 군수, 이네들이 가로 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네들은 정비구역 지정권이랍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이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이란 이네들이다. 특광, 특 시장, 군수, 광역시 내 있는 군수는 아니고요. 광역시가 아니라 팔도 내 있는 군수예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권이니까 광역시 내 있는 군수가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이네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로호 브랑시 밀집에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구나. 이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예해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합니다. 그것도 알아주세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되어 있는 군수를 딱 묶어가지고 이 법에서는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그래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천재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계획을 짜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진입로 지역과 그리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로 3번,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있죠. 자, 정비계획은 마지막 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넘어와 보세요. 넘어오셔서 335페이지 보면 이네들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에 위반하게 될 때 오른쪽에 절차상 동그란 일로 넘어와 보세요. 저 주민의 의견 적시해가지고 정비계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 이상의 주민 공람 그때 줄 거예요. 30 이상 주민 공람해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타당한 반의라고 돼 있죠. 이 정비계획은 중요하니까 주민 공람 기간이 3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기본계획은 공람 기간이 14일밖에 안 됐었죠. 14일. 근데 이건 30일이다. 이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336페이지 동그라미 4번 통과해도 되고, 가로 2번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절차가 나와있죠. 지정절차가 나와있죠. 자, 거기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구로 결정사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평할 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시합니다. 그리고 3번
보고하고 국토교통부한테 지정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우리에게 열람시켜서 끝을 보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흐름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이 정비계 위반 제한화 있잖아요. 이 정비계획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냐? 그 지역주민들. 여기 지금 정비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민들이 기본계획 공람하고 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재개발 언제 추진하게 한 정비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권자들이 때가 되었는데도 위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위반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건데요. 336페이지 마지막에 토이동 소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 그러냐? 어느 쪽에? 기업,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럴 때는 토이동 소자가 빨리 정비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이 경우 제안서라면 동그라미 2번 며칠이면 답이 가느냐? 60일이면 바로 제안자에게 반협을 결정서 알려줘야 됩니다. 제안이 있으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위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주관경 개선사업을 위반할 수 있는 지역은 기업부터 넘어가서 보면 기업까지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업부터 이윤까지가 있죠.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기업리언트가 특히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장소 5개밖에 없으니까 이 5개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장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04번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을 보겠어요. 자, 이 파트는 쉬었다 하죠. 그리고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진행하고 재개발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주관경 개선 사업할 때도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일단 들어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